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재미있는 지식을 쏙쏙 뽑아서 서빙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 옆집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근데, 수탉은 그집 사위분이 오셔서 지금 안타깝게도 울명하셨고, 지금 암탉 한 마리가 있는데 꼬꼬꼬꼬꼬꼬꼬 거리면서 매일 알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닭은 새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거 키울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최초로 닭을 키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 기사가 딱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인데 하면서 아니 내가 찾는 정보가 여기 있었구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닭을 먼저 키울 생각을 했을까? 왜 키웠을까? 그죠? 다른 것도 아니 다른 생물 다른 새들도 많은데 왜 닭을 키우려고 했을까? 이런 걸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알아보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맛있는 치킨을 최초로 먹은 사람은 누굴까? 인류는 언제부터 닭을 키우기 시작했을까?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재밌네요. 처음에는요, 닭을 그냥 뭐 계란 뭐 이런 게 아니라 닭 싸움 시키려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소감이 있는 것을 보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적에서 발견된 닭의 흔적은 4,000년 전. 4,000년 전이면은 저건가요? 신석기 시대죠? 그죠? 역시 농경사회 시작하고 나서, 했나 본데요. 근데 소나 돼지 같은 다른 가축보다는 비교적 최근이다. 재밌네요. 소나 돼지 같은 것은 훨씬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살고 있던 야생종 닭이,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닭이, 뭐 저기, 그, 가축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야생종이 있었겠죠? 적색 야게라는 게 있대요. 야게, 들 야자에 닭 게자 쓰겠죠? 와, 이런 게 있네. 동남아시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 같은 데서, 그죠? 베트남 같은 데에서 닭 싸움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닭에, 닭이 뭐지? 닭의 그 발에다가 면도날 같은 거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놓고 그걸로 닭싸움 시키면 막피 튀기고 막 그러거든요. 아우, 징그러운데. 그런 거막 되게 스포츠로 많이 즐기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인더스 유역, 그러니까 저 인도죠. 인도 문명권에서 발굴된 진흙 인장에 닭의 머리를 한 인간. 그죠? 닭의 머리를 한 사람이 호랑이 둘을 목을 붙잡고 있다 그러네요. 그죠? 호랑이로 보이는 두 동물의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닭머리를 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닭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닭의 수컷, 그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사람이 키운 가장 오래된 닭의 흔적을 발견한 곳은 파키스탄을 가로질러 흐르는 인더스강 주변의 유적이다. 인더스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탄생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고고학자들이 달걀 것으로 보이는 조류의 뼈들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더 그럴듯한 증거는 인더스 사람들이 진흙으로 만든 인장들이다. 그쵸? 이런 거 인장.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닭의 볕과 꼬리를 묘사한 조각들이 발견됐다. 근데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라 두 수탉에게 싸움을 붙이는 모습의 조각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거나 닭싸움을 위해서 처음 닭을 길렀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싸움 붙여서 저거 구경하거나 일종의 유희를 위해서. 과거에 닭싸움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렇죠. 여러분, 닭싸움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나요?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했을걸요? 우리 할아버지도 닭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전 세계 곳곳에서 닭 싸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닭 싸움 등의 이유로 처음 사육된 닭이 서쪽으로는 상인이나 군인들의 손에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동쪽으로는 원주민을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로 퍼졌다. 남아메리카에도 닭을 키우는 문화가 있었나 보네요. 야, 재밌다. 그다음에 까다로운 고양이가 인간의 친구가 된 비결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닭이 아니라 이제 그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쵸? 재밌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뭐 보는 김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이집트에 보면 이런 거그 그죠 뭐 카피 뭐라고 그러지 이거? 카피탄이 뭐라고 그러지? 카피톨이라고 그러나? 캐노피라고 그러죠. 캐노피. 캐노피라고 그래서 이렇게 창자를 담가 놓던 그런 상자에도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양이 자체를 미라로 만들기도 하죠. 이게. 보시면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여 사육종으로 만드는 것을 가축화라고 한다. 가축이 되기 위해서 인간한테 유용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개는 집을 지키고 그렇죠? 말은 뭐 저기 그 마차를 끌고 소는 밭을 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번식이 쉬워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이 좋아하는 외양.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친구가 된 동물은 개와 고양이, 소등 겨우 20여 종. 그렇죠.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같은 책을 보면 여러분 그 뭐죠? 얼룩말 같은 거는 왜 가축이 안 됐냐? 그러면 얼룩말은요, 그 올가미를 이렇게 던지면요, 올가미 그러니까 목에 딱 걸리면, 그 자기가 이렇게 몰고 움직여서 올가미를 뺄수 있는 습성이 있대요. 그런데 그냥 말들 있잖아요, 그 야생마 이런 거 길들여진 말은요, 이렇게 별로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조그만 습성이 또 가축화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축이 된 동물들은 겉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소련에서 어떠한 과학자가 여우를 길들이면은 그러니까 여우 중에서 온순한 것들을 계속 교배시키면은 개처럼 온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온순해 보이는 새끼들 계속 교배시킨 결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아주 온순한 온순한 여우 새끼들을 얻었는데 그래서 가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여우들이 줄무늬가 생겼대요. 줄무늬.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외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사람이 그 여우를 팔아가지고 애완동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된 동물은 겉모습이 달라지고 그죠? 그다음에 인간과 가까워진 가축 중에서 유독 특이한 동물인 바로 고양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고양이는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도 야생 습성이 그냥 금방 돌아오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집에서 쫓아내거나 그러면은 뭐 길고양이가 되거나 하면 바로 야생의 그죠? 습성을 되찾잖아요. 그래서 야행성이라서 또 인간과 생활 리듬도 맞지 않고 교배를 시키기도 어려운데 왜 인간의 친구가 됐을까?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영국 옥스퍼드 대 생물학자인 칼로스 드리스컬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전 세계 고양이 유전자를 수집한 결과 고양이가 리비아 살쾡이의 자손이다. 이거인가 봐요. 와, 멋있게 생겼다. 그다음에 아마 1만에서 1만 2천 년 전 중동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사람과 처음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한다. 그래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역시 정착 생활을 하면 그쵸? 수렵 채집 생활기 이런 때는 고양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았지만 농경 생활하면서 음식 찌꺼기 등을 이제 버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찾아 내려오신 야생 고양이 중에서 온순했던 종류가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쥐를 잡기 시작했다. 또 그리고 또 계속하면서 이제 쥐가 역시 곡식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수렵 채집 생활기 때보다는 곡식을 보관해 놓은 창고 같은 게 생기는 농경 생활 때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아마 고양이도 농경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가축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공생 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양이와 인간이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예.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축화된 것들을 살펴봤는데, 닭은 아무래도 닭싸움 때문에 가축화가 되었을 거고, 고양이는 저거라 그러죠? 저기 그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쥐가 많아지면서 가축화가 됐을 거라는 거죠. 예. 재밌네요, 그렇죠? 이상으로 오늘의 이 소식을 오늘의 정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